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송대규 감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문화유산을 빛을 활용해서 미디어트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수행해왔고, 예, 그 부분에서 디렉팅 역할을 해봤던 저의 경험들을 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최근에 그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또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디어트와 접목하는 사례들이 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사례를 포함해서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계유산과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미디어트를 통한 접목한 구축사업들을 꽤 오랫동안 문화재청이 진행한 바도 있고요. 최근에 문화유산 콘텐츠 체험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들이 국내에 활발하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갈까 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실게요. 네,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빛 무대. 이 전북 전주에 있는 보물 308호 풍남문입니다. 네, 맛과 멋으로 유명한 예향 전주. 자, 요즘은 밤이 아름다운 야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전주의 밤을 나세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두컴컴한 벽에 빛이 하나둘 쌓이면 거대한 성벽이 화려한 캔버스로 변신합니다. 건물 외벽의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영상 쇼가 펼쳐지면 일대상권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주 여행 열풍을 일으킨 주역인 한옥마을. 하지만 고즈넉한 마을에 땅거미가 지면 볼거리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인근 유적지와 문화재가 불을 밝히면서 낮과는 다른 풍경이 생겨났습니다. 낮과는 다른 전주의 밤. 야경 상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한 치안이라고 하죠. 자, 활기차고 아름다운 한국의 밤. 경쟁력 있습니다. 돈 되는 밤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 저희가 2015년, 그러니까 벌써 7년 전인데요. 예, 7년 전에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실제로 그분들의 감동이 체류형 관광객으로 이어지게끔 했던 사례입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7년이니까요. 이후로는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명소화 사업들이 현재는 국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나 국내에 지금 현재 미디어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세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2017년 청주공예 비엔날레 기획전에 공예와 미디어트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획했던 기획전실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유산 축천 경북 예, 하회마을에서 미디어트 전시를 했던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부여에서 세계유산을 활용을 해서 미디어트로 페스티벌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에 대한 활용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미디어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재언으로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예. 월드 헤리티지 또 국가들의 대표적인 그 월드 헤리티지들을 야간 명소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유산들이죠. 이런 문화재 유산들을 활용을 해서 야간의 명소화하고 빛으로 새롭게 스토리와 내용을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례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다양한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인데요. 예, 그런 문화재들을 현재는 밤의 빛으로 예, 미디어 아트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예, 선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안군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함안군은 올해 마리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예, 별과 불의 이야기를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예, 미디어 아트를 성공적으로 또 우리 함안군이 예,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청주궁의 비엔날레는 지금 현재 1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사실은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 최초의 공예에 특화된 예, 전문 공예 비엔날레로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저희가 지향하고자 했던 것의 첫 번째 물음은 공예란 무엇인가라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공예가 전공이긴 하지만 또 역사학이나 그 공예 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초의 공예 작품은 70만 년 전에 나왔다고 하네요. 예, 이것들이 지금 계속 인류의 역사와 뭐 문명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는 1987년에 이제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올드했던 예술과 가장 지금 첨단에 있는 예술, 가장 근래에 가까운 예술, 이 중간의 갭이 꽤 크죠. 예, 벌써 50만 년에서 최소 50만 년 이상의 예,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의미의 가치의 목적이 예술이라는 미학적 관점과 쓰임의 관점입니다. 이 두 중간 축에 저는 공예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함안박물관에 다양하게 소장되고 있는 부장품들이나 문화재들은 이 공예의 영역에 속한 작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실제로 손으로 만들었다는 수공예성이나 민예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번 전시, 지난 전시 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 중간에 있던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전통적인 전통의 방식으로 창작을 하고 계시는 지금 전통 공예 예술가들과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미디어 작가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실제로 공예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16명의 전문 전통 공예가 예술가분들과 중간에 현대 공예 작가 19분, 그 다음에 미디어 아티스트 14분, 그래서 총 50여 명의 참여 작가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섹션은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섹션이 세븐 스페이스라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첫 번째 스페이스인 7개의 공간은 공예란 무엇인가를 어디서부터 공예는 왔는가 라는 소주제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표적인 이런 설치 예술가를 포함한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들을 초대를 해서 가장 원초적인 자연으로부터 온 공예, 그 공예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현대적인 작업들을 해석하고 있는 작가들을 선별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데이비드 오울 같은 경우엔 가장 인공적이지만 자연적인 이미지로 작품을 만드는 설치 작가인데요.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또 자네 데일만 같은 경우의 작품도 사실은 이제 어부의 그물을 활용한, 그러니까 공예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 공예는 실용성이잖아요. 예, 그럼 공예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만 이것이 현대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재료로 쓰이고 있는가. 예, 그물을 활용한 설치 작가를 대부분 하고 있는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움직이는 공예, 키네틱 공예라는 느낌의 작품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예율 작가 같은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예, 또 뭐 미디어 아티스트지만 가장 공예적인 메시지를 자연에서 가져왔다는 차용에서부터 시작한 작품들을 미디어로 담는 작업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의 다양한 그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적인 현대 예술가들에게 공예란 무엇이냐를 한번 물어보는, 그리고 그 공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작품으로 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그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그 두 번째 섹션의 이슈는 3D 프린터였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3D 프린터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창작의 툴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세상에 대한 이슈를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창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공예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앞서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래된 우리 공예 작품들과 최근에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공예, 현대 공예가의 작품을 한번 같이 나열을 해봤어요. 이제는 뭐 창작이 기술을 습득하고, 손의 어떤 수련을 통해 아주 완성도가 높은 창작의 예술을 완성하는 기능 혹은 기능 장인의 손을 떠나서 이제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그리고 간단한 스케치가 이제는 창작자의 손에 어떤 내공이나 숙련도와는 상관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부분은 현대 공예계에게 많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더 이상 프린터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의 그 오브젝트를 생산하기 위한, 공예 작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3D 프린팅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도 요즘은 이제 해석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공예가와 만나는 순간 현재 다양한 공예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점들은 앞으로 문화재를 해석하고 또 문화유산을 해석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키워드를 또 변화시킬 포인트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 예술 혹은 옛 공예는 미디아트와 어떤 부분에서 접목하고 있는지의 사례를 좀 규명해보는 그런 섹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 조금 더 쉽게 미디아트와 공예를 결합해보는 어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순차 협업이라는 방식이었는데요. 가장 올드한 공예가들과 현대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미디아트 사이에 이 작가들의 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도,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순차 협업인데요. 공예가의 작품 위에 다시 한번 미디어 아티스트의 참여를 통해 재해석한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공동의 창작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예가들의 작품을 미디어 아티스트가 이어받아서 조금 더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진행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들은 비엔날레 섹션 3에서 공예가와 현대 미술가 그다음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통해서 만든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입니다. 섬유공예 작가와 또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만남의 협업도 있었고요. 전통 도자공예와 또 미디어 아티스트의 협업도 있었습니다. 그 금속공예가와 또 홀로그램가의 작품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가들 간의 장르 간의 어떤 결합이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공예의 가치와 목적이 재해석되고 또 새롭다라는 느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좀 진행을 해본 사례입니다. 마지막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디어 갤러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예의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그동안 청주 공예의 비엔날레와 인연을 했던 전 세계의 작가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활발하게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한 공예가들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작가 6분, 국내 작가 4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의 공예의 공간을 새로운 미디어 갤러리라는 컨셉으로 재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또 공예를 좀 공예에 친숙하지 않으신 일반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일반 공예 갤러리에 가시면 공예 작품들을 중심으로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공예의 결과물인 최종 작품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미디어 갤러리를 통해서 공예 작품을 다 빼버렸습니다. 텅 빈 공간 안에 최종의 결과물인 공예 작품을 빼버린 순간 이제부터 뭐만 남냐면 이 창작가인 공예가가 실제로 공예 작업을 해왔던 본인의 아뜰리에 혹은 그 작품에 대한 습작을 했던 작품들에 대한 기록들, 또 그 공예 작가가 살았던 도시, 그리고 그 작가가 성장해온 과정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미디아트로 재해석을 해서 실감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그 작가가 비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의 패턴, 혹은 그 공예 작품의 이미지들을 미디아트로
참여형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요. 사면의 벽면은 그 작가의 작품, 작가의 공간, 작가의 작업실, 작가의 기록, 작가의 아틀리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미디어트로 저희가 재해석한 작품으로 그 작가의 그 모든 걸 담아내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 이런 전시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전체 영상인데요. 요건 한번 같이 잠깐 보시면서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진행했던 세계유산 축전 프로젝트네요. 예, 세계유산 축전은 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을 많은 분들에게 그 가치와 의미, 그 다음에 보편적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화재청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북, 그 다음에 제주, 또 하나가 충북 이렇게 세 곳의 프로젝트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경북에 포함된 세계유산 축전에 대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디렉팅을 해본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행사는 한 달간 미디어아트 전시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그 공간은 그 별도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가설 전시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 문화 유산을 알리는 특히 세계 유산을 중심으로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장소 자산을 현대적인 기술, 미디어아트와의 융합을 통해서 대중화하고
문화 자원의 콘텐츠를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의 명품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였고요. 또 이런 어떤 경험들이나 전시를 통해서 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안동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화 향유의 방식을 기존에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이미 만들어진 전시관이나 공연장에 찾아가서 관람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장 중심인 뭐 예를 들어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는 문화가 있는 그냥 마을 자체가 새로운 어떤 디지털 체험의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탈바꿈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개의 컨셉으로 미디어 아트라는 가치와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의미를 1대1로 매칭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360도 VR 카메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감 콘텐츠도 있었고요. 미디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재해석한 어떤 산사의 산책의 의미를 담은 어떤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서원의 의미와 선비들의 토론하는 모습들의 회화적 이미지를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살아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재현의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전시의 전반적인 인포메이션을 포함해서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유산들을 실제 풍경으로 차용하기 위한 실감 갤러리 같은 프로젝트들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이미지와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나올 것 같고요. 간단한 설명을 기반으로 실제 이런 계획들이 실제 전시장에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최근에 이런 디지털 전시들이 트렌드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세대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현대사회 소비의 주체의 중심인 MZ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세대가 이제 알파세대라고 해서 완벽한 디지털화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된 세대의 아이들은 이제 교육 콘텐츠 혹은 어떤 텍스트를 읽는 속도보단 영상 혹은 이미지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고 정보를 그 습득하는 과정, 정보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과전에 저희가 이렇게 전시장에 와서 혹은 박물관에 와서 교육받고 혹은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디지털 전시가 부각되고 있고 각광받는 이유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전시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소통하기 쉽고 그들이 대응하기 쉽고 감동하기 쉬운 방식의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함안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안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야의 의미론적 가치와 목적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어떤 교육 방법론 혹은 전시 방식이 아닌 이제 MZ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인 알파세대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또 치환되고 정의되고 또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뭔가 콘텐츠화되고 또 전시가 구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최근이. 마지막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부여군의 세계유산을 활용해서 미디어아트를 한 달간 페스티벌로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지자체 중에 특히 이런 세계유산이나 문화유산을 가지고 대표적인 고도도시 혹은 관광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경주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부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제주나 한옥마을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어떤 시너지
그다음에 한옥이라는 전통 자원을 활용을 해서 천만 관광객을 끌어들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전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문화유산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중에 부여도 한 곳인데요. 어라의 유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부여도 이런 장소 자산들을 미디어아트와 접목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이 부여의 장소 자산을 쉽게 알리고 또 즐길거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그 야간에 오시는 분들의 체류형 관광객을 넓히고 또 이번에 부여를 오셨던 분들도 새롭게 아 밤에 부여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구나 라고 유치 확산하는 선점적인 측면에서 낮의 관광을 밤의 관광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되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됐고 2.2km의 보소산성과 관북리 유적을 중심으로 자연유산 경관의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1시간 반 정도의 체류 시간과 19개의 실감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부여의 각각의 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쭉 한번 같이 가보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 그래서 백제 중흥의 아름다움을 꿈꿨던 사비백제만의 고유한 문화를 미디어아트를 접목하면서 새롭게 연출했던 이미지들의 사례들입니다. 특히 그 음악과 또 라이팅 퍼포먼스, 미디어아트라는 빛의 요소를 활용을 해서 백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빛을 통해 잘 전달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파사드도 협업 작가의 콜라보를 통해서 백제사비로의 의미를 전달을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곳곳에 다양한 미디어아트의 작품과 빛을 활용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사비백제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곳곳마다는 그 밤에 좀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마련을 해서요. 오시는 분들이 자연 속에 백제를 즐길 수 있고 또 백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서롭게 쉽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도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아름다운 자연 명소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밤에는 더욱더 멋있는 자연이 돋보이도록 그렇게 연출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단순히 감상하는 형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백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오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형태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밤에 산책로를 겨누면서 백제 역사를 경험한다는 스토리로 인터랙션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또 폭우와 레이저를 활용해서 마치 그 1400년 전에 백제인이 꿈꿨던 모습들을 함께 경험하는 형태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주간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야간 명소화된 프로젝트의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돔 형태의 공간을 새롭게 따로 만들어서 미디어 전시관, 영상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오시는 분들도 이번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만 명 정도가 한 달간 다녀가셨고요. 그분들이 백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빛을 통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가 8개의 전국 지자체가 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1등으로 이 사업을 성황리에 성료했습니다. 이 느낌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세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진행했던 미디아트와의 협업 프로젝트들을 보셨습니다. 예,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공예와 미디아트의 만남을 통한 기획전시를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경북의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시로 또 탈바꿈시켰는지도 보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부여의 예, 장소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미디아트와 어떻게 콜라보를 했는지도 한번 보셨습니다. 이런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나 문화유산들을 활용해서 미디아트를 함께 만드는데 그동안에 이런 저의 경험들을 포함하자면 한 4개 정도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 그다음에 그 방향성에 대한 좀 이렇게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 문화재를 알리고 또 경험하는 방식이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디지털 콘텐츠로 플랫폼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또 확대해서 전환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을 얼마나 더 디지털화하고 미디어 아트화하고 디지털 저희는 이제 그 디지티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빨리 대응할수록 예,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예, 방향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기존의 문화재나 문화유산들이 최신의 문화기술들과 만나서 또 흥미와 몰입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증강현실 콘텐츠 혹은 뭐 가상현실 콘텐츠 혹은 뭐 엑셀이라고 해서 융합 콘텐츠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뉴미디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또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의 문화재나 역사, 그 다음에 문화 관광의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글로컬화된 상설화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단발적인 행사나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를 알리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 선택과 집중에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년 매일 언제나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글로컬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설화 프로젝트가 많아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재를 얼마나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문화재를 같이 고민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창의적인 아티스트들도 포함해서 예술가의 단체들 또 국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의 협업, 이 협업을 통해서 창조적인 해석을 문화유산 안에서 끄집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점을 지향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 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또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빛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시도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또 하만군이 대표적인 문화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아라가야의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적 의미가 세계유산으로 재도둠하고 탈바꿈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